저희 국향에는 조연나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 20여 명의 회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2020년에 32회 국가 전시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1988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. 2020년 10월 30일에서 11월 3일까지 5일간 하는데, 오늘 이 날씨도 좋고,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은 둔치에서 우리가 전시를 매년 했습니다. 원래는 부득이 이 온실에서 저희들의 작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. 여기에는 다륜작이라든지 고목작, 그 외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. 여러 우리 영주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여가에 와서 이 국화 향기도 마시고 맛보시고 이 가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취미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국화를 잘 키워놨습니다. 이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부터 봄부터 이때까지 열정을 갖고 마음을 담아서 키운 국화 작품 한번 보시고 모두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초센터에서 우리 비닐하우스 세 동을 만들어 가지고 세 동을 국화를 기르고 있어요.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그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공동작업으로, 전에는 개인작업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제 공동작업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문제국은 개인이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내가 키우는 문제국이거든요. 원래는 그래도 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잘 큰 편이래요. 아쉬운 점이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전시를 못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영상 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. 그리고 또 저쪽에는 또 내가 안봉을 또 만들었거든요. 인조 안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폭포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, 그것도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못 보여주고 이제 동영상으로 보인다는 게 참 아쉬운 게 있어요. 주로 이제 봄에 2월달, 3월달에 꽃꽂이를 합니다. 해가지고 그걸 이제 포트에 심어가지고 거기 자라면은 그다음에 이제 작은 이제 한 번에 심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옮겨 심고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 옮겨 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7월 말에 8월 말 이경에 다시 또 한 번에 또 옮겨요. 이렇게 잎이 넓은 거랑 영잎이 진단 말이죠. 큰 거는 다 따줘야 되거든요. 또 이게요. 또 철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또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.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해줘요. 내려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뿌리도 내려야 돼요.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이 상당히 잘 크고 있는 편이죠. 잎도 좋고. 참 이걸 전시를 했으면 좋은데 아쉬움이 참 너무 많습니다.